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작동도 한다고 합니다. 수미의 화학공장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서 기동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 수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러시아 관영 매체인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리우폴 점령 일주일 넘게 걸릴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주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전투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시가전을 펼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일 이내에 마리우폴이 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단스크 항구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의 엘리게이터급 전차 상륙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425명의 병력을 동시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데사 상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단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대형 상륙함에 하역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위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나서는 곳입니다. 오데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11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에 대한 작전을 실패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플랜 B는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주요 영토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으로 157만 달러 하나로 19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 포로는 푸틴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며 비관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밀 가격이 21%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위기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